생각하고는 질량이 다른 거라는 거죠.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사랑한다? 너는 사랑인 게 아니고 좋아한다로 바꾸십시오, 앞으로. 이 언어를 많이들 너무 이용을 해가 써먹어버려갖고 가르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. 사랑은 그렇게 흐는 걸 보고 사랑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. 안놈 숙놈이 만나갖고 좋아하는 거지 어째 사랑하는 거야 그게. 이렇게 좋아하다 보면 이렇게 받아주니까 너무 좋은 거지.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좋아 미치는 것도 있는 거죠. 이거는 사랑 아니에요. 사랑은 다른 겁니다. 그걸 사랑이라는 걸로 사람이 되게 좋아하면요, 내가 탁하고 있는 기운도 그때 엄청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가 좋아할 때 있죠. 요때 우리는 한번 변형을 일으켜 낼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. 인생의 길이 바뀐다. 요런 거죠. 그때는 굉장히 맑은 겁니다. 맑은데 여기서 좋아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서로의 욕심을 내는 거죠. 자기 논리로, 자기 분별로, 자기 방법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탁해지는 겁니다. 전부 내가 이렇게 남녀가 만날 때는 서로를 아끼고 만나는 거예요. 서로를 아끼니까 만났는데 이게 아낀 게 초발심이 3년이라도 가야 안 되겠나. 초발심이. 아끼기는 그냥 딱 만나고 떨어지는 길로 이제 또 지옥심 냅니다. 이제부터 또 탁해지죠. 탁한 게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또 탁해집니다. 이래가지고 또 지멋대로 안 된다고 썩내고 지랄병하는 게라. 요런 거죠. 그거는 자기의 갖춤의 부족입니다. 이런 것이 우리가 한쪽 고를 듣고 이것이 지금 이 잣대를 갖다 대기를 종교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종교의 그 논리를 갖다가 이게 정법이라 할 것이냐, 그 사람들 논리 아니냐. 내가 약하니까 그게 갇혀갖고 있지 마라 이 말이죠. 이제는 지식인들 아니냐 이거죠. 이제는 그래서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나니까 아 그게 머물지 않는다 요거죠.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서 가면 그 논리로만 갖고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다른 걸 배타하는 거죠. 불교에서 그렇게 자꾸 가니까 이 논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럼 다른 걸 배타하죠. 배타하는 건 정법이 아닙니다. 정법은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어야 정법이지 한 가지를 좋다고 한 가지는 아니다 하는 것은 정법이 아니에요.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그러한 사회에 큰 공부를 못했던 겁니다. 그는 한쪽의 논리입니다. 이 논리도 있을 수 있고 이 논리도 있을 수 있다. 이것을 잘 장점을 살리갖고 융합해서 우리는 다 같이 도반이 돼야 되지 않는가. 유불선이 따로 없느니라. 이해됩니까?